굽이굽이 깊은 산 중에도 더디지만은 시간은 흐르고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매번 매번 길 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만은 저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벌써 늦가을입니다. 벌써 겨울 초입이에요. 네, 뭐 겨울을 알리는 이 소식도 맨 먼저 여기서부터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이곳은 문경세자의 세 관문 중에 첫 번째 관문이에요. 주흘관이라고. 이 주흘관이 어떤 곳인지, 이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곳을 저하고 만나는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숨겨진 보석, 주흘관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아,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일찍 나오셨네. 네, 네. 오늘따라 날씨가 꽤 추워요. 네,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그렇죠. 네. 벌써 초겨울로 들어서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주흘관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가 네. 이제 문경 세제인데 이 세제길이 그 조선시대에 예. 서울에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갈 때 예. 가장 높고 험준한 곡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도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 힘들어서 쉬었다 가는 곳 쉬었다 가는 곳이라 조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조령 세조자 고개령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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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여기는 관문이 총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관문 중관 다음 이관문 삼관문이 있는데 사실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발생되기 전에는 관문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관문을 먼저 만들고 1708년도에 이곳 그 세제 쪽이 그 아주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일관문과 삼관문을 1708년도에 숙종 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이나 혹은 개인적인 일로 아니면 공무적인 일로 그 한양에 올라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네.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영남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 험준한 길이라도 꼭 이곳을 통과해야지만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었기에 일반 백성에게는 물론이고 군사적 요충지로도 문경세제는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립장군이라고 신립장군 네, 여기 내려와서 그분이 말을 타고 싸우는 예. 분이라서 여기를 포기하고 충주 탕금대에서 거기서 배수의 진을 치고 아. 싸우다가 결국은 전멸을 당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전멸을 했어요? 네, 탄금대에서. 네. 아, 탄금대에서? 네, 충주에서. 충주 탄금대에서. 네. 아, 아픈 역사가 있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제가 또 여기 제가 듣기에는 무슨 옛 박물관? 옛길 박물관입니다. 옛길 박물관. 전국에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예. 옛길과 관련된 것을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옛길 박물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 옛길 박물관. 네네. 가시죠, 함께. 네.